다음 들려드릴 곡은 춤이라는 곡이에요.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이고 제일 진지한 곡이에요. 네. 광주 민주항쟁을 소재로 가사를 썼고요. 또 저희 이 기타 치는 김창국 씨가 광주 사람이에요. 네, 저 거의 광주입니다. 네. 광주에서 20년 살았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특히 이 곡을 되게 좋아해요. 이따가 막 연주하면서 울지도 몰라요. 저희 아버님 빨리 들려드리고 싶은데. 네. 원래는 곡을 써놓고 가사가 한 달 정도 계속 안 나와서 합주만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광주 사태 그때 다큐멘터리를 보고 갑자기 한 10분 만에 그냥 후루룩 써서 만든 완성한 곡입니다. 그 진짜 진짜 정말 대단한 정말 찾으신 것 같아요. 네, 아무튼 뭐 저희가 비록 정치 세력 뛰는 밴드는 아니지만 그냥 되게 슬프잖아요. 네, 그 슬픔을 좀 춤으로써 승화? 승화라 그런 게 좀 그렇고 춤으로써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. 들려드릴게요.
감사합니다.